네, 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기 쌤입니다. 지난 방송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방송 보시면서 답변이 참 많이 폭션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이런 답변이 또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또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자, 오늘은 그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바쁘신 변호사님, 시간 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 특히 미국이 아니더라도 절세, 그리고 세금 상속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 많이 오갔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간에서는 지난 질문 중에서 좀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부분,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세금이죠. 예. 미국에서도 이 유산 상속, 증여, 세금 관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자, 오늘 우리 변호사님이 고생해 주실 텐데요. 세금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변호사님. 네.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해주신 것처럼 상속을 받을 때 세금을 일단 한국에서 국세청에서 다 클리어하게 돼서 은행 관계도 다 확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보통은 한국에서 처리가 될때 상속에 대한 부분이 몇 퍼센트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세율은 10에서 50%라서 이제 과세 구간별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보통 이제 미국 시민권자분들에게 의미 있는 정도가 되는 수준은 아무래도 보통 20, 30% 정도의 수준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 30%라면 그 갭도 10%나 차이가 나는데, 예. 그건 어디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뭐, 예를 들어, 과세구간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이면 네네네. 40%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억 미만, 5억에서 10억이면 이제 30%이고요. 원래 이제 네네. 누진공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채무도 빼고 이제 순재산가액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네네네네. 단지 재산가액에서 이제 채무도 빼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를 해주는 공제금액도 뺀 순재산가액이 이제 몇 억이냐 이런 부분인데 보통 20, 30% 수준 조금 더 많으면 이제 40% 수준 거기에서가 제일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예전부터 변호사님을 한국에서 말고 미국에서 좀 소개를 해달라 하면서 질문이 많았던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았단 예. 말입니다. 근데 내가 세금을 내기 싫어서, 아니면 세금이 좀 아깝고, 아니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난 지금 이러기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다른 곳에 이제 한국의 투자 개념이라든지 뭐 부동산을 사놓는다든지 아니면 각종 펀드라든지 주식을 사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절세가 좀 가능한가요? 일단 상속 자체가 발생하는데 세금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뭐 이제 상속인별로 얼마를 나눠가 상속인별로 과세하지 않고요. 어쨌든 전체로 통으로 쳐서 퉁으로 과세를 하거든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토탈로 어쨌든 그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뭐 1억을 받았냐 이것만 가지고 과세하진 않고 일단 세금 과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눠가는 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이제 그 다음번에 문제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속의 조건은 부모님이 참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다음의 상속과 또 살아 계셨을 때 유산 상속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세금 관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한다는 가정 하에 미국에 거주하시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한국에서 주로 거주하시는 분이라는 가정 하에 어쨌든 생전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 입장이라면 사실 깎아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공제제도가 전혀 공제되는 금액이 사실 한국에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한국에서 거의 없고요. 그래서 증여로 간다면 대부분의 세금을 내야 하고요. 다만 이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에서 40%. 뭐 과세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뭐좀 말씀드리면 1억까지는 10%, 뭐 1억에서 5억까지는 20%. 아, 그게 신분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금액하고 그렇습니다. 관계가 있다고 아니, 보면 신분은 되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예, 망인의 알겠습니다. 국적이 중요, 망인의 이제 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냐 이게 중요해가지고요. 네네. 근데 이제 상속으로 간다면 사망 이후에 간다면 한국에서는 망인이 한국에서 주로 거주하는 거주자였다면 최소 5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돌아가실 때 배우자가 계신다면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망인이 생전에 10억을 증여를 하는 경우 미국에 계신 뭐 자녀한테 그렇다면 기본적인 상속세가 한 2억 4천 정도 나오는데요. 기본 세율만 증여세가 2억 4천인데 만약에 그 10억을 상속으로 간다면 뭐 다른 변수가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증여를 하냐 아니면 뭐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이 사례에서는 뭐 2억 4천 차이가 그러면 납니다. 자식이 된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부모 조모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미리 증여를 하는 게 현명하다, 아니면은 돌아가신 다음에 갑작스럽게 준비도 안 하신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권해주시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뭐 결론적으로 뭐 말씀드리면 상황마다 너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상속으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뭐 증여만 해야 한다, 뭐 상속만 해야 한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그렇게만 하면은 더 불리하고요. 네. 일부는 증여로 미리미리 하는 게 유리하고요. 네, 네, 네. 또 상속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남겨두시는 게 전체적인 세액 관점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처음에 오늘 영상 시작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을 합법적인 상황에서 얼만큼 절세를 하느냐가 타당하게 세금을 내지만 얼만큼 내가 절약해서 낼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니까 오늘 영상을 클릭을 해주셨을 텐데 자, 그 부분에서 변호사님이 해주실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뭐 권유사항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워낙 천차만별이라서요. 네, 다만 그렇죠. 이제 뭐 공통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증여나 상속은 일단 당장 상속을 받는 것이고요. 뭐 여기에 따라서 일단 세금은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뻔하거든요. 뭐 상속 재산이 뭐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거나 주는 것은 그렇죠. 아니니까요. 네. 다만 이제 상속세만 신경을 쓰다 보니 한국에서는 이제 부동산 같은 거를 상속을 받다 보면 취득세도 납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취득세도 일단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이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상속이나 증여만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재산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산 활용을 또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매각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소득이 나오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있고요. 네. 여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의 세금도 문제가 되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속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재산 활용에 따르는 뭐 임대소득세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뭐 이런 전체적인 세금의 관점에서 고려를 한 다음에 그 설계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상속 처리를 하는 게 낫지 네네. 보통 상속과 증여 이 부분만 신경 쓰다 보면 나중에 실제 재산을 활용을 해서 미국으로 반출을 해갈 때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취득세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상속 이후에 재산 활용에 대한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세금 절세안을 기반으로 어쨌든 상속 처리하는 게 가장 뭐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워낙 케이스도 많고 또 상황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절세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케이스마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해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 스테러스 신분상으로의 조건이 굉장히 디펜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세 가지를 볼 수 있다면 유학생, 주재원으로 해서 미국이나 해외 영주권이 아닌 신분으로 계시는 분들 첫 번째 자, 두 번째로는 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복잡하게 될 것 같아서 난 시민권을 일부러 안 딴다. 영주권으로 10년마다 리뉴얼을 해도 된다라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고요. 자, 나는 땅에 묻더라도 이제 부모님하고 관계없이 내 인생이니까 내 생애에는 해외에서 살다가 내가 여기서 터전을 잡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민권을 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포괄적인 스테러스 신분 문제가 될 텐데 조건과 세금의 관계가 큰가요? 아니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일단 상속 관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관점 상속에 대한 세금 관점에서는 중요한 거는 돌아가신 분이 이제 한국 세법상 거주자냐, 네. 뭐 비거주자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상속인 개인이 뭐 해외에서 어떤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느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상속 이후에 재산 활용의 관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근데 그 제가 저한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야, 나는 시민권자를 미국에서 따면서 난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됐다. 이미 내 주민등록번호도 난 기억을 못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내 부모님이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도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한국에 연고자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부모님만 계시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는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 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혀 차이가 없고요. 주민등록번호도 다 말소가 됐고 가서 뭐 아예 미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한국에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전혀 없으신 분들 네. 출생신고도 만약에 안 하셨다면 한국에 뭐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상속처리를 하는데 절차적인 이런 게 까다로운 부분은 있지만 네. 별 차이는 없고요. 상속세금 관점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건
부모님 돌아가신 분의 어쨌든 세법상 거주자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분이 어떤 신부이냐 어떤 체류 신부이냐 이런 부분들은 네.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영상들 중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민 1세들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은 답변들을 사실 댓글들도 많았었던 영상인데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이나 해외에서 살다가 시민권자든 영주권을 살다가 나는 요즘에 한국의 사이가 좋아졌어. 그래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시면서 연로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시민권자이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혹 영주권자도 계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은퇴 후에 한국에서 살고 계시다가 똑같은 케이스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2세로 태어난 자제분들은 난 대학도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국에서 나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은퇴한 다음에 한국에서 살고 계시다가 이런 일이 생겼어.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미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일단 국적 여부가 중요하기도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이제 한국이냐 미국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냐 뭐 비거주자이냐 뭐 그건 미국법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한 제도가 있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라고 하더라도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었다면 네. 뭐 그걸 판단하는 요소는 한국에 뭐 거소신고를 했느냐 네. 뭐 한국에 뭐 별도로 뭐 보험은 뭐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뭐 보험 혜택은 보고 있느냐 네. 뭐 배우자나 뭐 이런 자녀들은 있느냐 뭐 신용카드 같은 거 한국에서 쓰고 있느냐 뭐 한국 계좌는 있느냐 이런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라면 이제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이 돼가지고요. 네. 이 거주자로서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속세의 관점에서는 상당한 이득이 있고요. 네네.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에서 만약에 그냥 부모님이 한국의 재산을 남겨두고 미국에서 거주자로 사망을 하신다면은 한국 그 세법의 관점에서는 상속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어쨌든 역이민을 하셔가지고 한국에서 뭐 아파트도에서 뭐 구입해서 거주하시다가 거주자로서 돌아가신다면은 어쨌든 국적이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똑같은 어쨌든 공제제도가 공제금액에서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제가 여쭤봤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답변이나 이런 구체적인 질문 한 번 더 못 드렸는데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부분들이 이중과세라는 거죠. 한국에서 세금을 다 처리하고 내고 클리어하게 됐는데 미국에서 나는 계속 살면서 한국에 가지고 있었던 금액을 재산을 반출과 반입을 하지 않고 한국에 놔뒀다. 자 그런 경우에 나는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느냐의 하나의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반입을 했다. 미국 쪽에서 봤을 때 이제 반입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봤을 때 반출이 되는데 자 반입을 한 돈도 세금 보고를 미국에서 또 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 혹시 질문이 될까요? 뭐 일단 이제 보고를 하는 것과 세금이 나오는 건 이제 별개의 문제이고요. 네. 미국에 거주하는 이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분들이 한국에 있는 그 계좌에 뭐 일정 금액을 뭐 가지고 계시거나 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미국에서도 이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과세가 되는 것과 여부는 또 이제 다른 문제이고요. 네. 다만 한국에서 발생한 어떤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미국에서도 뭐 소득세 신고 의무가 당연히 있겠지요. 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들은 그래서 일단 보고 자체를 해야 하는 것과 또 거기에 따라 미국에서 또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네네. 어쨌든 한국에서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도 일정 부분 보고 의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도 당연히 일정 부분 과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은 아무래도 상속과 관점에서는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네네. 한국에서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그렇죠. 이게 미국에서도 또 세금을 내야 하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이중과세 이제 방지에 따라 가지고 연방 차원에서 미국에서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한국이 더 기본적으로 더 세금 세기 때문에. 네네. 근데 다만 주 차원에서의 소득세는 이제 납부할 가능성이 그렇죠. 많습니다. 각종 주별로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하겠지만 면제해주는 주도 있고요. 근데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신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일정의 이제 주세를 또 내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중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좀 대표적인 유형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혹 시원하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생각에서 아직까지 저도 생각을 못하고 살아온 것 같은데 자 상속과 증여에 관련돼 있어서. 변호사를 꼭 써야지만 되느냐
나이가 처리할 수는 없느냐. 자, 첫 편에서도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이제 영상에서 한번 다뤘지만, 요즘에는 내가 아닌 내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이 재산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일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정부의 사이트들도 있고 잘 돼 있죠. 그런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인 경우는 당연히 변호사님과 법률회사들을 통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상속과 증여에, 자, 변호사를 그래도 대동하는 게 좋다. 왜? 나중에 보면 이러한 낭패 부는 분들도 많고, 그러한 일들 중에서 서류 관계가 미스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자, 그거에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 수 있을까요? 뭐, 그냥 하나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쨌든, 이제 미국 시민권자 입장에서 가장 억울하신 사례였었는데요. 어쨌든, 그 상속 처리를 어쨌든 상속인들끼리 알아서 하셨습니다. 어쨌든, 상속인중에 미국에 계신. 변호사 대동 없이.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해서. 먼저 귀찮으니까요. 어쨌든 번거롭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오빠 장남 명의로 이제 모든 걸 다 이전을 해뒀습니다. 네네. 그래서 상속 처리를 하고, 이제 오빠가 실제 금액도 이제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이제 미국에 계신 여동생한테 한 2억 정도를 이제 보내주기로 했는데, 상속분에 상당하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상속 처리를 해가지고, 미국에 계신 여동생 분께서는 2억 원에 대한 세금 3천만 원을 별도로 납부를 했어야 했고요. 아, 애초에, 그러지 않았으면 제대로 이제 상담을 받고 제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사실 발생하지 않은 세금인데, 어쨌든 크게 고려함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3천만 원 이상 뭐 세금을 납부를 하고 그렇게 어렵게 반출을 해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도 이걸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반출을 해가지고 결국 송금까지는 했지만은 세금이 부과되는 걸 막을 수는 없고, 애초에 그렇게 해만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사실 더 당연한 걸 떠나가지고 훨씬 더 업무도 더 수월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만약에 그게 똑같은 경우에서 다른 그 형제자매들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네네네. 뭐 2억 원씩 그분들한테 줄 때는 사실 뭐 그냥 송금을 하든 현금으로 빼서 주든, 뭐 세금 신고가 이제 만약에 국세청에서 발각이 안 된다면 어쨌든 돈은 어쨌든 금전은 받는 것이고, 그렇죠. 별도의 세금을 납부 없이 갈 수는 있는데, 이게 미국에 계신 분들은 송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현찰로 들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근데 송금을 하려면 반드시 이제 세무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승인을 받으려면 이게 제대로 세금 처리가 된 돈인지 검증을 받은 다음에 승인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자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찍기 전에 오늘 영상 2편에서는 제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건데,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1, 2편을 보다 보니까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믿음이 가네요. 그리고 이 법무법인의 노하우가, 아까 제가 여쭤보진 못했지만 1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 제가 인터뷰를 드리는 우리 변호사님이 계시는 로펌이 가장 중요한 장점의 하나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시다는 점이 하나이고요. 이 변호사님들의, 제가 이제 1편에서 초기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변호사님들의 노하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전문 변호사님들이 여럿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식이죠. 전문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각각 업무 분담을 해서 해주신다는 부분이 강점인데,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상속을 받는 거에 대해서 비례해서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입니까? 뭐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 대략 변호사님을 통해 한 달, 뭐 길게는 뭐 두 달, 세 달까지도 걸릴 수 있겠지만, 이게 시간 베이스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수로, 케이스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계산을 하면 됩니까? 뭐 대부분 한국 분들께서 시간 베이스로 하다 보면 계속 금액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정서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간 베이스보다는 어쨌든 정액 베이스고요. 일단은 뭐 사건마다 워낙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린 건 당연히 어렵고요. 다만 그렇죠. 금액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합당한 금액을 재산 규모나 뭐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을 총액 측면에서 들어갈 수 있는 비용 포함해서요. 예측을 해서 제시를 해드리고요. 거기에서 오차가 그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제시를 해드리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역시 또 의뢰인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외국 또 미국 같은 경우에 변호사님들이 많으신데 불구하고 제가 한국의 우리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바로 그 점일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살고 계시다가 변호사님들을 의뢰를 했을 때 용두사미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 미팅을 했을 때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줄 것 같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실망감이 크다 라든지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꾸 금액이 틀려지네
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많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참 소개를 해드리기가 어려웠는데 변호사님을 이렇게 소개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직접적으로 여쭤보긴 했는데 그 답변을 클리어하게 해주셨으니까 1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SNS 특히 우리 카카오톡 많이 쓰시잖아요. 아, 카카오톡을 통해서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라든지 아, 난 좀 답답해서 안 되겠다 전화통화를 시차에 맞게끔 해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 처리를 맡기실 수 있는 그런 변호사님이라고 저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편까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꼭 바라고요. 수많은 변호사님들 계시죠. 내가 변호사를 나하고 소위 말하는 궁합이 맞는 그런 케이스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변호사님과의 오늘 영상이었습니다. 자, 3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또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해 주실 3편이 있는데요. 3편 꼭 놓치지 마시고요. 2편까지 내가 들었던 게 잊어먹었다.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1년 후에 또 뭐 6개월 후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꼭 담아두셨다가 기억을 해두셨다가 변호사님 꼭 필요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